자, 증권사의 투자 전략 팀장을 주식시장 열리는 시간에 TV에서 뵙는 거는 저희 이데일리밖에 없습니다. 가장 바쁜 시각이셔서 모시기가 정말 어려운데 우리 굿모닝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모시는 현대차증권 투자 전략팀의 김중원 팀장 모셨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상승폭을 계속 키우고 있는데 네네. 제가 체감하기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 재개에 따른 걱정이 엄청 많으세요. 네, 게시판도 진짜 맞습니다. 엄청 과열됐었거든요. 네네. 사실 뚜껑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뭐 이렇게 네, 양호하다. 근데 사실은 그 우려가 컸던 거죠. 그래서 지난주 증시 보면 그런 수급적 부담이 실제로 작용했던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부분 좀 간과했었습니다. 사실 5월에 이제 공매도 재개하면서 그런 수급적 부담이 컸을까라는 우려가 뭐 크게 보지는 않았었는데 실제로 지난주는 좀 크게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뭐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인데요. 실제로 대차장고, 이제 증시를, 주식을 빌려야지 이제 공매도를 하니까, 지난주에 보면은 코스피 200 중심으로 좀 대차장고가 사실 늘어났던 늘었죠.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수급 부담이 될수 있죠. 뭐그 다음에 이후에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수급 부담이 보이는데요. 사실 4월 9일 날 기재위에서 그 국민연금의 전략적 자산 배분 비중을 확대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좀 궁금했던 게 비중을 이제 확대하니까 이제 연기금 매도세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네요. 왜그 종목 창에 보면 HTS 보면 왜 계속 나오나요? 그래서 안 끝나요. 그래도 하루 이틀 그러겠지. 너무 바로 끝나면 이것도 조금 그러니까 뭐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없지 않나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그 1% 포인트 비중을 확대해도 남아있던 물량이 실제로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전량 다그 부담이 없는 수준까지로 크게 늘려준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까지 한 20조 가까이 나왔는데 그 전에 이제 17조 나왔고 지금까지 나온 물량을 봤을 때 이제 5월에 이제 공매도 재개에 따른 수급 부담은 있지만 그러니까 그 4월 9일날 끝났기 때문에 5월 한달 정도 지난 다음에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한달 정도 지나면 연기금 매도세가 끝날 걸로 줄어.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5월에 보면 공매도 재개에 따른 수급 부담은 있지만 이제 다른 한편은 연기금 매도는 끝난다. 그래요. 부담은 완화되고. 그래서 뭐두 달같이 그렇게 가는 국면이 계속 나오진 않을 거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약간 수급 개선을 좀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그냥 체감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더하기 빼기 계산을 해보니까 네. 연기금의 수급 여력이 실제로 이제 팔거다 팔고 네. 사야 되는 그런 정도 그렇죠. 된 거죠. 실제로 이제 그거죠. 주머니가. 이제 그 비중 조정을 했는데 국내 증시가 보면 작년 연말 그 연말 11월 달 기준으로 연금이 이제 전략 자산 배분 비중을 얘기해 줬는데 그 이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더 늘어났던 비중이 있었고 실제로 그에 따라서 1% 포인트를 줄인다고 그래도 추가적으로 한 5, 6조 정도 더 나올 물량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그게 이제 4월 9일 이후에 이제 출회됐다라고 보면은 대략 한 5월 중순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그러면 비록 5월 달에 5월 초에 공매대가 재개되면서 수급 부담이 있지만 연기금 쪽으로 나오는 매도세는 이제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플러스적인 수급 요인, 마이너스적인 수급 요인이 교차하면서 5월 뭐 수급 부담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완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오늘 주식시장도 뭐 양호한 거 보면 앞으로도 좀 이렇게 큰 출렁임 없이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공매도 부분 재개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이슈지만 해외에서는 또 미국에서는 여전히 실적 발표도 있고 특히 경제 지표가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뭐 저기 뭐죠? 이번 주 실업, 실업 관련 실업률 지표라던가. 지표 나오고 주말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뭐 전망과 더불어서 이제 지난주 리뷰를 좀 보면서 연결해서 이제 봐야지 시장이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 리뷰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지난주에 제가 나왔을 때좀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은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고요. 헤드라인만 보면 그건 맞았습니다. 실적 발표 한국과 미국이 다 좋은 게 맞았는데 왜 이러냐라는 부분에 제가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사소한 업종의 변화가 사실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부분까지 전망하기에 미처 못했던 것 같다라는 거고요. 핵심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우려입니다. 이게 차량용 반도체 우려가 자동차 업종에만 국한되면 좀 나은데 이게 타 업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이 확대되면서 실제로 지난주 증시 보면은 반도체하고 자동차 업종이 모두 다 좀 부진한 흐름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뭐 그다음에 주말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 이제 PC 같은 경우에 개인 소비 쪽을 보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뭐 단어는 어렵지만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져야 됩니다. PC. 이게 연준이 네, 퍼스널 컨섭션 인덱스라고 익스펜티처라고 그래가지고 네. 개인 소비 지표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왜냐하면 연준이 이 기준으로 테이퍼링을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고 지난 주말에 나왔던 게 이제 전년 대비 한 1.8. 그러니까 뭐 3월 CPI도 미국과 중국이 그랬습니다. 뭐 소위 말해서 골드락스 지표라고 하는데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개선은 됐지만 금리를 부담 주는 수준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안도했는데 그러면 주말에 미증시 왜 이렇게 빠졌냐라면 물론 고점 우려도 있었죠. 그렇지만 드디어 좀 나왔습니다. 댈러스 연은 총재가 테이퍼링 논의를 좀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네. 이런 부분들 드디어 이제 뭐 연은 총재 지방 연준 의원 중에 한 분이 나왔구나라는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 실적 전망들은 다 좋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한 게 이번 주에 나오는 지표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주에 보면 뭐 제조 PMI 중국은 벌써 나왔고 이제 차이신 PMI가 나오고 미국 ISM 지표가 나오는데 뭐 우리 투자자들 ISM 지표 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좋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냐?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사실 ISM이 추가적으로 개선되는 게 워낙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부가 ISM이 그래야지 주가에 동행하는 경기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제 주초에 나오는 ISM은 오히려 좀 기대를 해도 되는데 주말에 이제 실업률 발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실업률이 뭐 지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잘 나올 가능성은 없죠. 네. 그러면 다시 또 테이퍼링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좀 주의해서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주 전반적으로는 보면 이제 지난주에 조정폭이 좀 컸던 만큼 그다음에 한국 수출도 잘 나왔고 ISM 제조업 지표 차이신 중국 PMI 등이 잘 나오면서 아직까지도 경기 모멘텀 유효하다라고 본다면 반등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겠지만 그 위에 주말을 좀 앞두고 경계감 뭐 이런 또요. 상황이 좀 더 있을 거다 이렇게 뭐 보여지고 언제 안심하는 네. 거죠 언제 네. 네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는 대부분 마무리됐고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 6일 뭐 SK텔레콤 카카오 그다음에 7일날 롯데케미칼 뭐 이 정도 중심으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근데 그 미국 국채 금리는 그렇게 많이 안 오르던데요. 1.67 정도까지 네네. 1.7 이상 안 올라 가지고 그 테이퍼링 이슈가 있지만 시장이 뭐 이 정도는 충분히 감내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네. 좀 했는데요. 안심할 상황도 아닌가 봐요. 지표가 너무 잘 나와서. 네. 아니 테이퍼링은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네. 너무 빠르다라고 보고요. 뭐 달라스 연준 총재가 언급을 네. 했지만 네. 뭐 그게 뭐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 기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냥 네. 시작했다라는 거, 거에 정도? 따른 주식시장 영향이 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게 지금의 왜 미국 뭐 실적들, 미국 기업들, 기술주 실적들 다 좋았고 한국 기업들도 대체로 다 좋았던 것 같은데 시장은 왜 3,250 넘어서 못 가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왜 못 가죠? 실제로 보면 이제 그 주도주에 대한 우려가 있고 네. 경기 모멘텀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 80% 넘는다 이런 얘기 계속 들었을 거고요. 양대 지수 모두 거의 70%, 그러니까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70% 넘는다 그러고 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70%에 육박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을 기록했고요. 네. 이거는 이제 종목 중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코스피가 70%다 그러면 100개 중에 70개가 기록을 와. 하면 70%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전망치 대비 실적 발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 1분기 실적 영업이익을 100조다 전망을 했는데 실제 발표 영업이익이 110조다 이러면 10% 서프라이즈가 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를 스타일과 주요 지수를 제가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봤더니 뭐 다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형주가 8.4%, 가치주가 8.4% 네. 전망치 대비 나왔고요. 코스닥은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좀 높았는데 전체적인 실적은 전망치를 하이한 걸로 나오고요. 주목해서 봐야 될 게 가치주는 굉장히 높은데 성장주 4.5%. 예. 이게 조금 이상하다. 맞아요. 느낌이 별로 안 좋다라는 거를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하는데 그겁니다. 이제 가치주가 계속 좋은 게 좋을까라는 부분은 제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요 업종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주요 업종으로 가면 네. 가치와 성장의 명암 차이가 나오는데요. 뭐 철강 은행들 실적은 다 좋았습니다. 가치주들은 정말 좋은 실적을 냈는데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 지난주에도 제가 차 하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랬는데 자동차가 네. 쇼크였습니다. 네. 자동차가 왜냐하면 현대차만 잘 나왔고 기아차는 기아가. 전망치를 하회했고 부품단으로 내려가면 더 나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차가 좋으니까 자동차도 양호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반도체를 가보면 실제로 삼성전자는 시작할 때 아주 산뜻하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는데 실제로 좀 찝찝한 구성이 있었죠. 그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모바일 쪽 핸드폰, 스마트폰이 잘 나왔고 반도체는 실제로 보면 어스틴 공장 피해 때문에 실제 좋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럼 중요하고 기대했던 SK하이닉스 실적도 사실 전망치를 소폭 하이했습니다. 네, 뭐 전년 동기 대비 굉장히 잘 나온 건 맞고 맞습니다. 뭐 사실 뭐 레벨이 꼭 그렇게 중요하겠냐라고 보면 뭐 1조 4천억 정도 전망이 되는데 3,200 정도 나와서 약간 하이했는데 네, 네. 사실 좀 더 잘 나올 거라고 좀 기대를 했어요. 그다음에 네. 2분기에 좀 강한 기대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약했다라고 보여져서 지금 보면 가치주가 좋아요.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는데 이 주도주라고 하는 차하전 중에 보면 자동차하고 벌써 반도체가 안 좋은데 화학, LG화학만 실제로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그래서 사실 세 개의 엔진이 있었는데 두 개가 지금 꺼진 상태다. 그러네요.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가치주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가치주가 좋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부분에 이제 다음 그림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동차. 이제 경기 자동차. 모멘텀이죠. 이제 가치주라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ISM 제조업, 그러니까 글로벌 제조업 PMI인데요. 코스피하고. 그러니까 이 경기 모멘텀이 개선되니까 가치주들도 같이 좋아지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너무 높은 수준에 있으면 지금 있는 PMI 오늘 발표된 뭐 이제 곧 이번 주에 발표된 ISM 지표라든지 이런 거가 둔화될 수 있는데 그렇게 둔화되면 가치주는 다시 둔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시크리컬하니까, 거죠. 시크리컬하니까 경기 민감주니까. 네, 시크리컬하고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그럼 성장주가 왜 중요하냐면 성장주는 경기에 무관하게 계속 실적을 잘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니까. 실제로 이번 주 헤드라인 수치는 다 좋았는데 성장주가 좀 더 좋았다라면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우려가 없었더라면 충분히 3,250을 넘고 갈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헤드라인 나오는 숫자는 좋지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경기 모멘텀이 정점에 있기 때문에 둔화된다면 다시 나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뭐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 서비스업 지표, 중국의 차이신 지표가 특히 ISM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가 경기 모멘텀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래서 시장이 어닝이 더 개선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동차 고장 났습니까? 엔진 꺼졌습니까? 시동 꺼졌습니까?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피어 대비 양호한데요. 저도 이제 이 차량용 반도체가 작년 10월부터 나온 이슈인데
뭐 저희가 잘 몰랐죠. 차량용 반도체 자체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데도 한 군데도 없고 좀 네. 아, 네, 좀 익숙치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 그래도 글로벌 피어 GM이나 포드 대비 이 부분이 대응이 잘 돼 있고 그러면서 결국 2분기 실적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너무 멀잖아요. 7월이잖아요, 도대체. 그러면 그전에는 모멘텀이 없나요? 네. 라고 보면 네네. 이제 현기차에서 이제 그 4월, 5월, 5월 달에 이제 뭐 4월 달 차량 판매를 이제 월간 실적들을 내면서 그러한 우려들이 완화되고 그래서 아하, 진짜 현대차가 얘기한 대로 어느 정도 잘 대응이 돼 있고 그 차량용 반도체 우려가 점차 완화되는구나. 뭐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되면서 시장은 다시 자동차와 터는. 반도체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제 화학까지 합쳐지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런 시간을 좀 대비해서 저희가 제가 좀 전략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내용이 너무 알차요. 정말요. 네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네, 이러다 보니까 네. 이제 주도주 외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주도주 외에 이 공백 기간에 누가 주도주가 될 거냐. 그래서 요즘에 보면 대형주가 좀 쉬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중소형주 좋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네. 또 뭐 천스닥이 됐다가 요즘에 다시 이제 조정을 받지만 어쨌든 작년에 워낙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재미를 보셨던 분들은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한 미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중소형주 투자해야 된다니 당연히 코스닥 아닌가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올해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코스닥이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소형주 투자는 올해는 중소형 성장주인 코스닥이 정답이 아니고 중소형 가치주. 지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와 제약바이오가 부각이 되면서 코스닥에 제약바이오 IT들이 부각이 됐지만 올해는 경기 모멘텀으로 그 중소형주가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경기 관련, 시클리컬 관련 중소형주에 대해서 관심이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팀장님 왜 최근에는 좀 코스닥이 강세였는데 왜 그랬나요? 라는 뭐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연기금 수급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연초에 뭐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연기금의 수급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7조 이상이 18조 가까이가 나왔는데 동기간에 이제 코스닥 시장의 연기금 수급을 보면 불과 4,4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대 시장에 물론 시총 차이가 있지만 그걸 고려하더라도 굉장히 미비한 물량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서도 이제 우리 박상현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금리가 안정을 찾으면서 나스닥이 반등하고 이런 구간에 수급 부담이 적고 나스닥이 반등하는 중간에 이제 코스닥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올해가 코스닥이 아닐 거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10년 동안에 코스닥이 언제 강세를 기록했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표로 2011년 9월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뭐 대체적으로 보면은 대형주가 지지부진할 때, 뭐 이럴 때. 네. 지금 아닌가요? 말한 질문들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것도 맞는데, 네. 실제로 제가 보고 싶은 코스닥 시장의 진짜 존재의 의미는 2014년과 2015년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경기가 그 당시 안 좋고 코스피가 감익을 당하면서 중소형 성장주.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치주들은 경기에 따라 시클리컬로 이렇게 가지만, 또 중소형 성장주들도 워낙 덩치도 작고 시총이 작으니까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국면에 사실 화장품이라든지 제약바이오들 중국 시장의 호황에 더불어서 크게 올라가면서 실제로 보면 코스닥 랠리 중에서 가장 긴 2년간의 랠리를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보여줬는데 네. 이게 실제로 코스닥 시장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경기, 그러니까 성장 자체가 희소할 때, 경기가 매력이 없을 때 중소형 주로서 새로운 성장의 판로를 찾으면서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이 부각이 될 때가 코스닥 시장이 부각되는데 사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회복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니다. 이제는 오히려 성장이 굉장히 일반화돼 있는 시점에서 네. 가치주의 투자 매력이
부각된다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연초 후에 국내 주요 지수 이제 시가총액과 스타일로 보면 사실 대형 가치 뭐 대형 성장도 나쁘지 않았는데 네. 이제 보면 중소형 가치가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부진했습니다, 사실. 네. 그리고 중소형 성장도 상당히 부진했고요. 그래서 이게 중소형 성장하고 관계가 있어 보이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코스닥 내에서도 어떤 업종들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냐라고 보면 이제 지난해에 큰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제약바이오나 IT 하드웨어 이런 애들이 부진하고 올해는 이제 경기 관련된 뭐 저축은행, 철강, 운송 등이 그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네. 문제는 이들의 시가총액이 코스닥에서 굉장히 미비하다는 작죠. 거죠. 네. 네. 제약바이오가 코스닥 시장의 전체 50%를 차지할 만큼 네. 성장주의 비중이 크다라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 대형주가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다면 네. 코스닥 시장에서 찾기보다는 코스피 중소형주 네. 중에서 장기 관련 중소주 중에 투자해라 예.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도 너무 알찬 시간에 시간이 또 부족했습니다. 네네.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팀장님. 다음 주에도 아, 귀한 시간에 오시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그럼 또 다 하지 못한 얘기 네. 연달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중원 팀장. 저희 투자전략 팀장을 장중에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2대1 굿머니밖에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